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화분 언박싱을 좀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이제 우물정 진주바이설에서 이렇게 주셨는데, 사장님이 한 2주, 2주, 3주도 다 돼야겠어요. 이거 빨리 찍어 올려야 되는데, 제가 하여간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못 찍었어요. 오늘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. 모두 6개 같아요. 안에서 하나, 둘, 셋, 6개가 왔는데요. 6개 왔네요. 생김생이 다 털려가 가격을 제가 이제 잊어버렸는데, 7,000원인가? 대당 7,000원 하던가 모르겠네요. 확실치가 않아서 내가 영상을 봤는데요. 화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. 좀큰 것도 있고, 그래서 가격을 잘 모르겠네. 요 같은 거두개 하고, 그리고 롱분식으로 되어 있는군요. 이런 것도 있고. 꺼내놓고 찍을 걸. 한 손으로 하니까 좀 그냥 이렇게 생긴 거또 있고. 그래서 요 가격이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아요. 6,000원짜리도 있을 것 같고, 뭐좀더 비싼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거기는 이제 바이설하고 야생화심 주로 이제 판매하는 이제 농장이잖아요. 이런 거 화분이 그냥 마당으로 하나 있어요. 정말 착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았는데요. 요거 두개 갖고, 요거 두개 갖고 이래 같아요. 요거 사이즈는요, 지금 한 15cm, 요거는 15cm에다가 한 높이가 한 10cm 될것 같고, 요거는 좀더 크네요. 이렇게 물 빠짐도 잘 되게, 이거 국산 수제 화분입니다. 국산 수제 화분이고요. 요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사장님이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죠, 생긴 게. 1번, 2번, 3번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의하시면 될것 같네요. 요거 위에 프릴이 있는 거는 요거 두개또 이렇게 있고요. 이것도 15, 6cm 우회가 될것 같아요. 높이는 좀 높이감이 있고요. 이거는 좀 우에서 살짝 아물어드는 거. 이거는 16cm 가량 될것 같아요. 우회 넓이가. 이거 15cm 좀 적은 거고. 이렇게 문의하셔야 될것 같아요. 가격을 내가 다 영상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다 같은 게 아니라서. 이렇게 사장님 죄송합니다. 빨리 언박싱 좀 하고 요거 딱딱 알려드려야 되는데요. 이렇게 됐어요. 자, 언박싱 여기서 마치고 다른 거좀 보실게요. 그리고 이거 당인, 요거 당인 금하고 요거 그냥 호빗 당인, 당나귀 귀처럼 생긴 호빗 당인 막 정말 컸었는데요. 겨울에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. 한파주의 이럴 때 너무 추우니까 이것들이 그냥 다 떨고 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요거 대는 이제 아직 이렇게 단단하고 하나도 이제 상한 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두고 봅니다. 이건 나올런지 모르겠어요. 지금 나오고 있긴 해요. 이렇게 잔잔하게 잎이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됐는데 이제 후기 또 어떻게 될지, 그런 모습 이제 다음에 또 잘 나오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싹 떨어지더니 요즘에요. 파릇파릇하게 이렇게, 내밀고 있어요. 정말 이거. 작년에도 이랬었는데 다 나왔거든요. 잎이 크게 해가지고 예뻤었는데 이렇게 또 됐어요, 겨울에. 이제 알았어요. 이거는 좀 따시게 이제, 따시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우리는 막 영하 몇 도, 뭐, 3도, 4도 떨어질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. 그럴 때,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.
요 잎이 잘 나오면은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요거 분갈이 이제 방 며칠 안된 건데요. 아, 피노키오? 예. 요 모란 장표입니다. 요거. 아, 얼굴 하나짜리 사다가 2,000원 주고 사다가 심은 건데요. 이렇게 잘 났어요. 요거 자연군생으로 요거 3개 달더니 또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. 빙 돌리 달고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이거 지금 물푹 줘가지고 이거 분갈이하고 물한 번도 안 줬어요. 이렇게 푹 줘가지고 좀 예쁘게 키워야겠죠? 네, 이렇게 분갈이 해줬고요. 아, 얘는 아 이것도 정말 예뻤었던 아이인데요. 겨울 나면서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 화분 이런 데다 그냥 좀 얼굴 좀 키워야 돼 예뻐요. 이거는. 예, 화이트 스노우인가? 이거 이름이? 아, 화이트 스노우. 예, 꽃대 잘라야 되나? 얼굴 망가지셔서 꽃대를 잘라야 되겠죠? 아, 이거 영상 끄고 이제 잘 잘라 키워야 되겠어. 예. 제가 분갈이 한 거에 제일 많아요. 근데 아유 다 여기저기 갖다 꽂아 놓다라니까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두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이쁜 것 같아요. 물도 싹 들고 있고. 요거는 오드리 헵번인지 뭐 해법인지 예. 끝이 망가진데 그렇게 뭐 특수하게 이쁘진 않죠. 근데 이게 좀 가격대 나가잖아요. 이거는 다 죽어가더니 그래도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어요. 이게 밑에 막 노랗게 말간말간하게 막상두 겹이 그냥 다 그렇게 내가 다 떼었어요. 떼어내고도 근데 중간에 살아나네요. 그래도 가만 놔뒀더니. 네. 창들은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아, 자, 오늘 그럼 여기까지 소개 마칠게요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